찾아보죠. 네, 알겠습니다. 언제 왔어? 고기. 아이고, 살겠네. 아이고, 시원해. 아이고, 이제 살겠다. 제가 원래 또 이런 게 전문이거든요. 우리 할머니도요, 아무리 삭신 쑤시다가도 제 손만 닿으면 금세 싹 낫는다고 하셨어요. 그래도. 시원하시죠? 아이고, 시원해라. 아이고, 살겠다. 아이고, 어젯밤에 무릎이 아파서 그냥 한잠도 못 잤어. 그러셨어요? 그럼 좀 주무셔야죠. 주무세요. 제가 옆에 있어드릴게요. 날씨 좋다. 봄이 오긴 오는 것 같다. 정말. 오랜만에 햇볕이 좋다. 미용실은 어떡하고? 공식적으로는 시장조사 나온 거야? 생각해봤어, 오빠? 생각해본다고 했잖아. 내 인생에 두 가지 원칙이 있거든. 지구는 못 산다. 그리고 반경 1킬로 안에 친인척은 물론 학연 지원과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. 너는 내 동생이나 다름없는 박사님 장녀야.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근친상간이 되는 거지. 거절하는 거야? 어. 내가 우리 아빠 딸이라? 어. 은주야. 우리 다음 생에 만나자. 정말 그 이유야? 내가 영 안 끌린다거나 여자로서 별 볼 일이거나 그래서가 아니라? 절대 아니지. 너 여자로서 꽤 괜찮아. 인물대, 몸매대, 집안대. 솔직히 맨정신으로 남주기 아깝지. 가자. 박사님 기다리겠다. 그럼 내가 우리 아빠 호적에서 나올게. 국회에서 새 호주제가 통과됐나? 어쨌든 내가 아빠 호적 파서 나올 테니까. 야. 우리 딱 10번만 데이트하자. 억지 부리지 말고. 정식으로. 그리고도 오빠가 나 아니다. 그럼 그땐 내가 깨끗이 두 손 들고 물러나 줄게. 나 심플한 거 오빠도 알지? 딱 10번만. 은주야. 오빠 아직 나 잘 모르잖아. 오빠가 하는 건 장기준 교수의 딸 장은주지 여자 장은주는 아니잖아. 21세기 2005년에 오빠가 이미 유부남이거나 장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다든가. 뭐 아니면 오빠의 성적 취향이 독특하다든가 진짜 우리가 친인척 근친이라든가. 진짜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이유라면 또 몰라. 장은주. 단지 내가 우리 아빠 딸이라는 이유로 날 밀어낸다면 그건 진짜 내가 너무 억울한 거거든. 말하자면 이건 나보고 링에 설 기회조차 안 주고 부전패 처리 승복하라는 건데 나 그거 진짜 너무 억울하다. 나 오빠한테 이렇게 프로포즈 하려고 7년이나 벼렸단 말이야. 7년 세월에 대한 작은 보상쯤이라도 오빠 최소한 나 10번은 만나줘야 하는 거 아니냐? 어?
나 같으면 진짜 인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준다. 나 정도면 꽤 괜찮다며. 나 같은 여자랑 10번 데이트 절대 손해난 장사 아니지 않아? 손해 아니지. 절대 손해 아닌데. 야 장은주. 응급 호출인데? 나 가봐야겠다. 나 진짜 기분 열려 나빠질라 그래. 오빠 지금 너무 살았다는 표정인 거 알아? 일어나. 다음에 얘기하자. 나 빨리 가봐야 돼. 나 이렇게 못 가. 꼭 화장실에서 볼일 완전히 해결 못 보고 나오는 기분이란 말이야. 표현이 무지하게 정확하긴 한데 여자의 표현치고 좀 그렇다. 한번 시작한 얘기는 끝내야지. 여기서 기다릴게. 다녀와. 얘가 진짜. 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. 와 빨리. 기다린다니까. 다녀와. 괜찮아. 고집 필래 너? 일어나라니까. 너 그 억지 박사님한테나 통하지 나한테 안 통해. 일어나. 전기 온다. 너 맘대로 기다리던가 말던가. 난 곧 수술 들어가니까 못 나와. 알았지? 간다. 기다릴게 오빠. 잘 다녀와. 진짜 기다린다. 구제희! 뒷모습이 더 섹시하다. 난 뒷모습 섹시한 남자가 좋더라. 진짜 까불래 너? 빨리 집에나 가. 나 정말 30분 뒤에 수술 들어가야 돼. 알았지?